오늘은 본문을 위해서 가까이 있는 우리 믿는 자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필요한데 꼭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믿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눈, 내 눈이 내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당장에 내 눈에 보여야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보이는 것을 의지한다는 말이죠. 돈과 세상 성공이 자신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명성과 인기가 최고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상의 그것이 성공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래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이 사망한다, 사망이다, 사망이 어떻게 우리 세상에 왔는가 하는 것을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성경만 가르쳐줍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가르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 사망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 죄의 값이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죽은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형수가 있다. 그런 사형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살아 있어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집행 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럼 그가 여하튼 어떤 원인으로든지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아서 풀려난다면 그는 죽음 속에서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나기만 하면 뭐 그것만이면 뭐 하겠냐 말이에요. 여전히 살아나가지고도 또 죄 가운데 죽었던 옛사람처럼 산다면 그 살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인가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세상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시는 그곳에까지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그냥 마련해 주셨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은요, 벌써 지금부터 그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시간적으로는 미래인데 그것이 벌써 현재 벌어진 사건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사람에게 최상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진정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과거로부터의 구원이고 또 현재로부터의 구원이며 또 미래로부터의 구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 계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과거 어느 때에 내가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온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최상의 하나님의 선물과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나와는 멀리 있는 어떤 곳일 것이다.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아주 가깝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구원이 그렇다고 할 때는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없다, 멀리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그래요. 다만 우리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1월 추운 날씨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아주 그 출퇴근 시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드는 어떤 한 전철역에서 어떤 사람이 바이올린을 꺼내들고 그 자리에서 45분 동안 바하, 유명한 그 바하 곡을 연주했습니다. 6개 곡을 45분 동안 연주를 했어요. 그 사람 앞을 지나간 그때의 사람들이 그 45분 사이에 1,100명 정도였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봅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한 지 3분 정도가 지나자 한 중년의 신사가 연주자가 저기 연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몇 초 동안 머뭇거리다가 지나갔습니다. 또 몇 분이 지난 후에는 한 여자가 가면서 그 사람에게 1달러를 던져주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또 몇 분이 지난 후에 한 남자가 연주를 듣기 위해서 지하철역이니까 그 벽이 있잖아요. 벽에 이렇게 기대했다가 시계를 보더니 다시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도 제일 집중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 거 아니요? 3살짜리 어린아이였다고 해요. 이 아이가 엄마 손에 붙잡혀 저리 가다가 그 연주를 보려고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 잡아당기고 계속 길을 재촉해서 가요. 그래도 이 아이가 다시 엄마를 붙잡고 그 연주하는 걸 보기 위해서 멈춰졌습니다. 엄마가요 다시 그 아이를 잡아 채다시피 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그렇게 가면서도 머리를 돌려서 연주자를 보면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45분 연주를 마친 후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 앞을 지나갔던 1100명 중에 단지 6명만이 잠시 동안이나마 멈춰서서 연주를 들었고 한 20명 정도가 그 연주자에게 돈을 던져주었습니다. 그 돈의 총 합계는 32불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연주를 마치고 조용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없었고 훌륭한 연주였다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그 연주자의 이름은 조슈아 베일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때 그 사람이 들고 연주를 했던 바이올린은 무려 350만 불짜리 바이올린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이올린으로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말하는 그 바하의 6개의 곡을 그 자리에서 연주했을 것이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바로 그 역에서 연주하기 이틀 전에 이 조슈아 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평균 자리값이 100불 하는 보스턴에 있는 한 극장에서 만원 차례를 누르면서 연주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떤 한 곳에서 벌어진 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아니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곳에 있는 그런 보물은 잘 못 보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고 마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이런 일은요, 오늘날이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임합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그 묻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속에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바리새인들 중에 계신 그 예수님 자신과 함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벌써 임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던 거예요.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바로 눈앞에 계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라면 그들에게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을 자랑하는 자기 교만의 죄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예요.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를
우리 보통 그 아이러니다, 역설적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 가운데 이미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누구를 볼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는 사람은요, 구하게 되는 거죠. 보는 사람은요, 두드리고 찾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8절에서 20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눈을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다고 하는 것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른 건 아닙니다. 그건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우리 히브리서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찾는 거예요. 아까 보는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면요, 그 순전한 믿음이 우리하고 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두드리고 찾게 이렇게 만듭니다.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실패에서 회복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기 전에 나병 환자 그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 고침받고 돌아와서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들은 한 나병 환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는요, 이 사람이 다른 9명의 나병 환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멀리서 봅니다. 멀리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정상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가면 큰일 납니다. 또 일반 마을로도 사실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마을 영역이 아닌 그 바깥에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오지도 못한 채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참 이것이 사실은 바로 말씀드린 이게 놀라운 믿음입니다. 순전한 믿음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말씀대로 가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고침을 받는 거예요. 나아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당시 율법에 따르게 되면 나병이 걸려서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제사장이 그렇게 판별합니다. 또 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는지 진단을 해서 그것이 고침을 받았으면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 예식을 거치고 그 다음에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선언을 하는 게 누구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을 판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판결에 따라서 부정하다 판결이 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깨끗하다고 판결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장면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사실은 아홉 사람들 그냥 갔어요. 아마도 그 제사장에게 그냥 갔겠죠. 그리고는 가서 그 정결식을 치르고 깨끗하다고 선물 받고 자기 집들로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한 명,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사마리아 사람이 찾아갈 제사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엄밀히 따지면 찾아갈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여겼거든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겁니다. 그 사람이 유대 나병 환자들하고 함께 있다가, 우리 만화생님들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함께 이렇게 있다가, 원래는 유대인하고 섞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병이 걸렸다 그런 것 때문에, 나병이 걸렸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하고. 그러니까 나병이 걸려서 오히려 유대인들과 함께 있게 됐죠. 그래서 얼떨결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는 수고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집으로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보면 15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구에게 돌아와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사람은 율법의 옛 질서로 돌아간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새 나라로 사실 돌아온 거예요. 이건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돌아와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합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습니까?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런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고침 받았으니까 그냥 건강하게 앞으로 살아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제사장에 가도 제사장이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이제 가라, 가라, 아무데나 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제사장에 가라 그런 말씀이 꼭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는 몸의 고침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분명히 새로워졌습니다. 새롭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로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건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누가 해야 되는 말이라고요? 이건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보다도 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건 당시로 보게 되면요,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요, 뭐냐면 불법입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무면허 행위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사장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상관없이 가라, 일어나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이 말씀은 다르게 보게 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과는 다른 새로운 법을 세우고 계시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법이에요. 율법의 나라와는 다른 새로운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침받은 사마리아 한 나병 환자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임하였다 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요,
놀랍게 유대인과 같이 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인데 나병이 걸려갖고 유대인과 함께 어울렸다가요, 그들과 함께 어울린 속에 예수님 찾았다가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제사장이 찾아갖고 이 율법의 나라로, 율법의 생활로 돌아갔는데요. 이 사람은 율법보다 더 좋은, 율법의 나라보다 더 좋은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한 병의 고침만 받는 것 뿐이 아닙니다. 그 이상인 거예요. 나병에서 고침받은 아홉 명의 유대 나병 환자들처럼 그저 예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정에서 천대받던 몸이 전귀한 몸이 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몸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쓸모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곳곳에서 잔잔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눈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오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받는 사람들마다 율법의 나라, 그 어떤 세상의 나라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구원이 한 사마리아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 자리, 그 시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이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지금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영원한 것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먼 훗날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를 찾고 한다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어요. 생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가운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고자 발버둥을 쳐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지쳐만 갑니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고, 세상의 삶이 고단한 삶이 될 뿐입니다. 때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처럼 아무 희망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나 가까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지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일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집니다. 아, 이게 정말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안 될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걸로,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 참으로 그 말에 그대로 말 그대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내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먼 곳에 볼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러고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와 있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구하는 이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사마리아 한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말씀,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의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저의 마음에서부터 나타난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의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손을 뻗지를 못하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내 입으로 살고자 발버둥쳤었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의지하고자 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곳에는 날마다 피곤할 뿐이요, 날마다 내가 지쳐갈 뿐이요, 날마다 내가 절망의 길로 갈 뿐입니다. 주여, 이제는 세상을 붙잡았던 그 손을, 그 붙잡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가까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때든지 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